최근에 환자들 증상이나 이런 게 환자들에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예. 조금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좀 재미난 걸 제가 봤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 중에 일부가 냄새를 좀 못 맡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갑자기 뭐 냄새가 좀 안 맡아지거나 좀 다른 냄새가 나게 되면은 제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애신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네. 그렇고 우리 같은 이제 감염내과에서도 사실 진작에 코로나19 환자를 보면서 네. 특징적으로 네. 냄새를 못 봤거나 네, 네. 또 미각, 맛을 네. 못 느끼는 것이 아,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참 특이하네요. 네, 코로나19 환자의 이제 20 내지 30%가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네, 네. 지나면 저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네, 아, 회복은 되고 예, 네. 대부분 회복되는데 아직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네, 네. 갑자기 후각이나 미각이 이제 소실되는 것이 하나의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뭐 네네. 이럴 땐 의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전문가분께. 네, 네. 물어봤더니 사실은 네. 뭐 감기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도 네. 종종 후각과 미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예, 없겠군요. 코로나19에만 있는 증상은 아니다. 예, 코로나19에서 뭐 기침, 뭐 인후통, 또 열, 네. 코로나19에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이제 미각, 후각이 없어지면 코로나19를 의심하지만 네네. 뭐 열이나 기침, 뭐 인후통, 이 코로나19에 전형적인 증상 없이 미각이나 후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좀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재미있긴 하지만 예,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군요. 믿고서 괜히 맛이 떨어졌으니까 코로나19 검사 좀 하러 가야 되겠다. 아, 그건 아니겠는데요. 예, 우리가 뭐 사실 피로하고 우울해도 입맛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예. 입맛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입맛 떨어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다이어트 때문에. 예,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뭐 그거 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